안녕하십니까. 감창용 운전자입니다. 오늘은 좀 악성 댓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네요. 적폐청산 이지랄하네. 크크크. 강창용 선생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크크. 매일같이 신앙 받으면서 돈 꽤나 버실 것 같은데 크크크. 근데 여기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제 패친이 알려주더라고요. 신앙이란 표현을 보니까 치과 관련 종사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표현은 보통 저희도 잘안 쓰거든요, 일반인들도. 근데 이분은 저를 뭐 강창룡 선생님 또 신안이란 표현을 쓰는 걸 보아서는 치과 관련 종사자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자랑하려고 지금 유튜브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요즘 너무 돈을 벌고 있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게 제 소득입니다. 예? 72만 원 번 적도 있네요. 아, 대박이네, 아주. 2주 내내 저 이렇게 벌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너무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있던 저의 어떤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악성 댓글도 있더라고요. 너 페이스북, 유튜브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 버는 것 같다고.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서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죄송해서 지금 여러분께 사죄 드리려고 글을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댓글 말고도 또 다른 댓글도 있더라고요. 혹시 댓글 단것 중에 혹시 제가 유튜브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댓글 다신 분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하면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증가해서 제가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치과가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돈 벌려고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왜? 얼마 전은 가소질련이 아니냐 공격당하고, 이제는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돈 버냐 안 버냐 오해당하고. 제돈 너무 많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제가 너무 죄스러워서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바르게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구님, 죄송한데 저돈 많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신안 너무 많이 봐서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사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때 정말 바르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